안녕하십니까. 소쿨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구애를 거절하며 그냥 오누이로 지내자는 남자의 한마디 말에 원안이 맺힌 여인의 서리빨 같은 뒤끝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충장공 실립은 조선 선조인 금시절의 장군이다. 신공은 소시적부터 담력과 힘이 뛰어나고 무예가 출중하여 당시 사람들은 모두 그를 큰 그릇으로 지목하였다. 공은 묵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으나 그는 벼슬자리에 있는 것을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일찍이 사냥을 좋아하여 수하 몇 명과 함께 여우나 멧돼지 따위를 잡으러 가서는 10여일 만에 집에 돌아오곤하였다 부영들은 그를 몹시 걱정하였으나 못하게 할 수가 없었다. 하루는 공이 동료 몇 사람과 함께 영남지방으로 사냥길을 떠났다. 흑각궁 한 자루를 메고 석자길이 에큰 환도를 차고서 길을 떠나 영남의 지경에 이르렀을 때였다. 우연히 길을 잃고 산속을 헤매게 되었는데 날은 이미 저물어 길을 찾지 못하고 말이 가는 대로 맡겨 두었다. 그때 문득 산 속에서 큰집한 채를 발견하였다. 그 집은 매우 웅장하였다. 공이 아랫사람을 시켜 대문을 두드리게 하였으나 겹겹이 잠긴 문들은 굳게 닫힌 채 아무 반응이 없었다. 하는 수 없어 공이 큰 소리로 불렀다. 그제야 비로소 부녀자의 가느다란 소리가 내실에서 들려왔다. 공이 연달아 불러대니 아직 비녀를 꽂지 않은 한 소녀가 중문 안에서 응답했다. 종객께서 어디서 오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집은 남자가 없고 소녀만 있으므로 손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사정이 그러하니 너무 나무라지 마옵소서. 비록 그렇기는 하나 이처럼 날은 어두웠는데 투숙할 곳이 없소이다. 사랑을 잠깐 빌려. 하룻밤 지내고는 날이 밝거든 곧 떠날 것이니 소저는 허락해 주시오. 하룻밤 유숙하시는 것이 뭐가 나쁘겠습니까만 집에 사고가 있어서 편히 쉬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감히 머무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공이 매우 의아해 하며 물었다. 집이 이처럼 광대한데 주인은 없고 낭자 혼자만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또한 무슨 사고가 있기에 편히 쉬지 못할 것이라고 하시오. 자세히 들어봅시다. 소녀는 머뭇머뭇하더니 이윽고 대답하였다. 우리 집은 옛날부터 이곳에서 부자로 살고 집안이 번창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하였는데 한달 전부터 어디서 왔는지 사나운 귀신이 매일 밤 나타나서는 소란을 피우며 한 사람씩 눌러죽입니다. 이 때문에 부모 형제와 남녀노복들이 연달아 죽고 소녀 혼자만 외롭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밤에도 그 귀신이 필시 올 것이니 저도 반드시 죽고 말 것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유하시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공은 다 듣고 나더니 매우 붕괴했다. 어떤 요망한 귀신이 감히 이처럼 난을 일으켜 사람의 집을 망친단 말인가. 오늘밤에 만일 그 귀신이 온다면 내가 반드시 쳐죽일 것이니 소전은 걱정하지 마시오. 그처럼 해주신다면 죽으나 사나 감히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소녀는 정숙한 태도로 대답하고 손수 전역을 지어 정성껏 실리비랭을 대접하였다. 일행은 바깥 사랑에서 자게 하고 안채로 들어가 호롱불을 켜고 혼자 앉아서 소녀를 다리 밑에 숨긴 다음. 공은 귀신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과연 한밤중이 되자 호련 벼락치는 소리가 나면서 방문이 저절로 열리더니 목침처럼 생긴 나무토막 하나가 쑥 들어와서는 공 앞에 섰다. 공은 못본채 하고 단정히 앉아서 주역을 읽었다. 그랬더니 한참 동안 서 있다가 다시 쑥 나갔다. 뒤를 따라가 보니 그 물건은 후원에 무너진 담벼락 틈으로 들어갔다. 공은 그곳을 눈여겨 두고 도로, 방으로 들어왔다. 조금 후에 또한 소리가 크게 일어나고 집이 진동하더니 시체 같은 한 물건이 공 앞으로 달려들었다. 공이 앞에서처럼 단정히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있자 그 물건은 다시 달려나갔다. 공이 또 뒤따라가 보니 이번에는 그 물건이 용마루 들보위로 들어갔다. 공은 다시 그곳을 표에 두고 도로 방으로 들어와 의젓하게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 뒤로는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고 사방이 고요하였으며 얼마 안 가서 동력히 밝았다. 공이 이에 소녀를 흔들어 일으키니 소녀는 기절하여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른 것 같았다. 공은 급히 부하들을 불러 미음을 끓여 구호하게 하였다. 잠시 후에 소녀가 소생하여 일어나 절하면서 말했다. 후하는 해를 입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이 은혜를 어떻게 갚으리까? 약간 수고를 한 것뿐인데 어찌 거론할 만한 일이겠소. 공은 별일 아닌 듯이 말하고는 곧아래사람을 시켜 마당에 숯불을 크게 피우도록 했다. 그런 다음 각자 삽과 곡괭이 같은 연장을 가지고 후원의 무너진 담을 빙 둘러싸고 기왓장을 팠더니 흰닭한 마리가 기왓장 속에 엎드려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공이 곧 칼을 뽑아쳐서 불 속에 던지니 바로 타버렸다. 다시 수화를 시켜 용마루 들보도 헐게 하였더니 길이 여러 자 되는 대형진의 한 마리가 들보위에 서려 있었다. 부하들은 깜짝 놀라 도망치려 했지만 공이 칼을 들어쳐서 두 동강이를 낸 다음 불에 던지니 역시 남김없이 타버렸다. 전날 밤에 먼저 들어온 나무토막은 바로 흰 달개 정기이고 뒤에 들어온 시체 같은 것은 바로 진해의 정기였다. 닭과 진해가 오래 묵어서 귀물로 변화하여 사람을 해친 것이었는데 그집 사람들은 그런 줄 모르고 밤중에 그것들이 들어오면 놀라서 죽음을 면하지 못한 것이었다. 하지만 공은 깊이 그 이치를 터득하고 그 해를 제거하여 소녀의 목숨을 보존시킨 것이다. 소녀는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 뿐 아니라 부모 형제 원수까지 갚아주었으므로 은혜를 논한다면 몸을 가루로 내도 갚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공을 향하여 간청했다. 장군님의 은덕은 큰 강이나 바다보다 깊어서 감히 소녀가 갚을 길이 없습니다. 장군님을 따라가 시중들면서 만에 하나라도 갚을까 오니 누추하다고 하여 저를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그게 무슨 말이오. 소저 같은 재주와 덕을 가지고 어찌 백년가약할 군자가 없겠소. 게다가 나 같은 무인이 어떻게 소저의 배필이 될수 있겠어. 만일 나를 마음에 두신다면 오누이가 되는 것이 어떻겠어. 공은 말을 마치고 소녀를 누이 동생이라 불렀으나 소녀는 묵묵히 앉아 있을 뿐 말이 없었다. 공이 작별 인사를 하고 길을 나서려 하자 소녀는 눈물을 흘리며 다시 한 번에 원했다. 천지에 오갈 데가 없는 소녀의 처지를 장군님은 다시 생각해 주소서. 그렇지만 공은 옷소매를 떨치고 일어나면서 누이동생아, 잘 보존하고 있으면 서로 볼 날이 있을 것이니라. 하고는 드디어 떠나버렸다. 소녀는 억울함을 견디지 못하여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아직 피녀도 꽃지 않은 처녀의 몸으로 그에게 의탁하려 하였으나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훌쩍 떠나버렸다. 처녀의 몸으로 속마음을 드러냈다가 거절당했으니 수치를 견딜 수가 없구나. 차라리 일찌감치 죽어버리는 것이 낫겠다. 그리고는 곧 지붕으로 올라가 큰 소리로 신공을 부르며 말했다. 장군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고 이제 저를 버리니 이는 도리요 저에게 원한을 쌓아 준 것입니다. 저는 죽어 반드시 장군님을 따르겠습니다. 공이 그 말을 듣고 급히 돌아보았더니 지붕에서 떨어진 소녀는 이미 목이 부러져 죽어 있었다. 말머리를 되돌려 처녀의 시신을 염습하여 장사 지낸 공은 착잡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며칠 후에 외조부를 찾아가 뵙게 되었는데, 외조부는 그를 한참 동안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말했다. "너는 언제 영남에 가서 원한을 쌓은 일이 있었느냐?" 공은 감히 숨기지 못하고 사실대로 고백하였다. 그러자 외조부가 말했다. "너는 후일에 그 여자의 손에 죽을 것이고, 죽으면 반드시 시체가 없어서." 다만 의관만으로 장사를 지내게 될 것이다. 공은 어른의 말씀이라 반박하지는 못했지만 속으로는 수긍하지 않고 그냥 물러나왔다. 공은 그 뒤에 여러 벼슬을 거쳐 대장군에 이르렀는데 그 영어가 빛났다. 임진왜란 때 공은 순변사가 되어 군사를 이끌고 가서 문경세제를 지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밤 중에 공중에서 공의 이름을 부르면서 무엇라고 외치는 소리가 났다. 장군님은 여기에 진을 치지 마시오. 만일 이곳을 지킨다면 반드시 패할 것이니 꼭 충주의 탄금대로 물러가 강을 등지고 진을 치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공이 얼른 일어나서 휘장 밖으로 나가 공중을 우러러 보니 바로 한 여자가 구름 속에 은은히 서 있는 것이었다. 공이 물었다. 그대는 어떤 사람이기에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오. 장군님은 여러 해전 영남 지방의 한산 중에서 닭과 진해가 변한 귀물을 제거해 주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큰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가 지금 대군이 서로 대치하고 있을 때 자그마한 보답을 하기 위하여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장군님은 의심치 말고 속히 탕금대로 가셔야 합니다 말이 끝나자 호련 그녀는 사라졌다 실립이 군사를 탕금대로 옮겨 강을 등지고 진을 쳤는데 얼마 후에 외병이 몰려오자 싸우다가 패하여 물에 빠져 죽었다 구전야사에 의하면 이것은 바로 그 영남 여인이 원한을 갚으려고 장군을 속여 유혹한 것이었다. 다른 한편, 정사인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 임진왜란 시 선조는 신립을 경상 충청 전라의 군을 책임지는 삼도순번사로 임명했다. 신립이 충청에 도착했을 때, 이미 외군은 상주를 지나 경북 충청의 경계인 조령에 도착했다. 신립은 이때 이해 불가한 결단을 내린다. 험준한 조령에서 막자는 부장들의 의견을 뒤로하고 충주 벌판에 탕금대를 택한 것이다. 신립은 조령에 허수아비를 세웠는데 외군 정찰병이 허수아비 머리에 새가 앉자 조선군이 없음을 간파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알려진 대로 탕금대 전투에서 생존한 조선군은 거의 없었다. 적이 후방을 포위하였으므로 아군은 대패하였다. 임진왜란 초기에 벌어졌던 탄금대전투의 패배는 이후 전개된 전쟁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 외군에게 국토 전체를 거의 유린당할 뻔한 사태에까지 이르게 했다. 신립은 포위를 뚫고 달천 월탄가에 이르러 부활을 불러서는 전하를뵐 면목이 없다. 말하고는 스스로 강물에 빠져 죽었다. 신립은 죽은 뒤에 그 시신을 찾을 길이 없어 결국 의관만으로 장사를 지냈다. 뒤에 조정에서는 신립에게 충장이란 시호를 내렸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 올리겠습니다. 흑각궁은 물속불로 만든 화살입니다. 검은색 불을 붙인 활은 흑각궁이라 하고 흰색 불을 붙인 활은 백각궁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소전은 낭자로서 아가씨를 한문 투로 이르는 말입니다. 용마루는 지붕 가운데 부분에 있는 가장 높은 수평 마루입니다. 들보는 대들보입니다. 지붕을 받치기 위해 두 기둥에 가로질러 걸쳐 놓은 나무입니다. 서리다는 뱀 따위 가 모물다리처럼 둥그렇게 감다는 뜻입니다. 순변사는 조선시대에 왕명으로 국물을 띄고 변경을 순찰하던 특사입니다. 문경세제는 조령 혹은 초점이라 부릅니다. 조령은 새난 엄나들 수 있는 험한 고갯길이라는 뜻에서 붙여졌고, 초점은 풀이 우거진 고갯길이라는 뜻입니다. 참고 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편찬자 미상의 조선시대 야담집 양은 천미가 모본입니다. 여기서는 김동주 교수가 편역한 책 《매화는 피리 소리에 취하여 향기롭구나》의 내용을 빌렸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중 선조실록과 신증 동국여지승람의 기사를 참고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육군박물관 그리고 전쟁기념관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또 문화재청의 기사와 사진도 빌렸습니다. 영측 궁시박물관의 사진도 한장 빌렸습니다. 중앙선대위에서 김홍준 기자의 문경세제 기사를 인용했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이인문, 안중식, 김홍도 그리고 강희연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현대화가 운하영의 책 흑요석이 그리는 한복 이야기에서 그림 한 점을 빌렸습니다. 이리사마레프, 핀터레스트, 크라우드픽, 픽사베이, 픽스타 그리고 게티이미지 뱅크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쿨극장은 so, cool 일주일에 세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 고맙습니다.